오늘의 첫 번째 인터뷰 주인공은 바로바로 컴백할 때마다 신기록을 써내려가는 글로벌 메가루키 제로베이스원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D1 be the one. 안녕하세요, 제로베이스원입니다. 네, 제로베이스원 여러분, 먼저 2연속 밀리언셀러에 오르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해외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2연속 밀리언셀러로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제로베이스분들이 힘을 주신 만큼 저희도 더 멋있는 무대로 보답하겠습니다. 大家好, 很高兴能再次和大家见面, 请大家多期待我们这次的舞台吧. Hey guys, it's Zero Base One. We're back here at Music Bank and we can't wait to perform for you guys again. We love you guys from the bottom of our hearts. Now let's go have some fun. Yeah. 네, 좋습니다. 그리고 공개와 동시에 팬분들의 마음을 녹이고 있는 이번 신곡 크러쉬는 어떤 곡인가요? 네, 저희의 두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 크러쉬는요, 저희의 꿈을 꽃피우게 해준 팬분들께 저희가 장미의 가시가 되어 제로즈분들을 지키겠다는 포부를 담은 그런 포부를 담은 곡입니다. 네, 완전 청량한 데뷔곡과는 다른 이번엔 강렬하고 카리스마 있는 크러쉬로 왔습니다. 완전 반전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형들, 이번에 반전 매력을 한번 하트로 만들어볼까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짜라라. 와,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강렬한 이번 신곡에 어떤 포인트 안무가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제가 생각하는 이번 안무의 포인트는요, 첫 번째 방패, 그리고 가시, 그리고 왕관이 있습니다. 와, 너무 멋진데요? 와, 그래. 네, 그럼 점점 궁금해지는 제로베이스원의 컴백 무대 언제 재채책 해볼 수 있나요? 네, 먼저 오늘 데뷔하는 후입 네, 무대부터 책 해보시고요. 다음 에너지 넘치는 제로베이스원의 무대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